누구와 누가 토론을 하고 있는지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빈입니까? 저는 정쟁에 대한 답변은 정쟁이 아니고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토론은 분당 주민을 위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까? 지금도 날리면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답해도 됩니까? 네. 저는 의원님께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분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여기에 정쟁을 끼어드시고 또 주관적인 표현으로 사실과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것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기업에 가서 받았던 그 자료에 그 기업분들이 누군가 경쟁 후보가 찾아왔던 이유로 다른 경쟁 후보한테 압박을 받았다면 그 얼마나 기업들은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냥 목표를, 시선을 주민분들께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시선을 저를 보지 마시고 분당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고통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질문하실까 고민했는데 저 30초 지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역시나 하셔서 예, 조금 아쉽습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빈입니까? 저는 정쟁에 대한 답변은 정쟁이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토론은 분당 주민을 위한 토론입니다. 후보님. 의원님께서는 그 토론에 네, 바이든 집중해 주시기 날리면 바랍니다. 논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큰 책임이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문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날짜와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을까라는 평가 보고서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라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며 그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을 전부 다 청력을 테스트하게 만든 바이든 날리면 지금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미 홍보수석은 떠난 상태입니다.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의원님,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론조사가 뒤지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거활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후보직에서 사퇴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논리가 의원님에게 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의원님께서 이 토론을, 신성한 토론을 주민들께 우리가 어떻게 공약을 내서 분당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행복한 분당으로 다시 꿈과 명예를 되찾아올 것인지 예, 30초가 지났습니다.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초 지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예. 날리면이라고 강하게 주장도 못하고 예. 당당하게 날리면이 맞다면서요. 아, 들어보면 다 날리면이라고 아, 듣는다면서요. 아, 지금도 저는 날리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든가 예. 아니면 철회하든가 예. 근데 지금 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아, 이런 걸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비겁하다. 아, 나쁜 놈치고도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 장면을 보면 이번 총선에 서로의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지금 끌고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쪽은 지역별 공약 대결 선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판 선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 분당 얘기만 해요. 예. 그런데 분당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국가적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예. 그 문제를 빼고 분당 얘기만 하자. 말이 예.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거의 정권 심판 쪽으로 분위기가 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별 대결로 끌고 가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이쪽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탄핵론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은혜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네요. 예, 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 지금 근데 충격적인 보도가 또 속보로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께 진행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충격입니다.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에 그린벨트가 대거 풀렸다고 합니다. 어. 지금 예 이게 지금 바로 12시 6분에 오마이뉴스의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 계속 윤석열이 그린벨트 풀겠다 풀겠다 그랬잖아요. 네. 제일 먼저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에 그린벨트부터 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국가의 공권력을 네. 그냥 자기 마누라 땅 마누라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저런 짓 하려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그 쉽게 찍어서 네. 가스라이팅 해서 대통령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희게 만들고 그린벨트 네. 풀고 네. 있을 동안 충분히 잘 챙기자. 예. 이런 거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딴 생각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있는 임기 있는 동안에 계속 해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족. 네, 우리 측근, 마누라, 그다음에 우리 마누라 가족 일부 측근, 일부 측근들이 네. 평생을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평생이 아니라 네.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세금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탈을 쓴 도적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네, 도적들이 지금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든가 대통령이 교체된다든가 하면 이건 감옥 갈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짓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위험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김은혜 지금 공방이 치열한데 김병욱 의원이 사실은 뭐 오차 범위 내다 뭐 어쩐다 이렇게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여유 있게 지금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지금 그 김은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 말씀하셨듯이 둘 중에 하나 밸런스 게임은 항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럼요. 바이든입니까 날리본입니까? 그럼 웃으면서 아 바이든이죠. 네.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렇죠. 왜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그랬다가는 윤석열한테 혼날 거고. 그리고 또. 윤석열한테 혼난다는 것은 수사가 들어온다는 건데. 네,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 정신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뒤집기를 무서워합니까? 뒤집다기면 반성을 못하는 거죠. 아. 그 얘기를 할 때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압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 얘기했다. 예. 사과드린다. 예.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진짜 하기 싫어하잖아요. 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인정, 반성, 사과. 이거 못하는 게 정신건강이 나쁜 것에 첫째 가는 징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걸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할 수는 없겠고. 예. 그렇다고 날리면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린다. 예. 라고 당당하게 한동훈처럼 주장도 못하는. 아. 진짜 야비하기 짝이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당을 위한 얘기예요. 분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자를 어떻게 대표로 선택을 합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고 뭐 약속한 공약 하나도 안 지킬 거예요. 그렇죠. 야비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공약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 분당의 미래를 생각해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이 밸런스 게임 죽을 때까지 김은혜를 따라다닐 겁니다. 정치 그만하시는 게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 한동훈 얘기 직접 해보겠습니다. 말로 자기 목줄을 죄고 있는 자는 특히 지금 한동훈인데요. 김은혜 따위는 뭐 그나마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지금 진짜 사라지기 직전이 네. 아닌가? 뭐 어디 불구덩이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돌진하고 있는 돌진하고 있는 예. 한동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저 선거운동하는 거 저것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선거운동하는 영상 두 개를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거. 아 예. 아 계속 만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 야, 저 뭐 하는 거야? 와, 저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 이게, 이 가발밖에 없어, 가발밖에. 아주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네요. 굉장히 짜증내죠. 손을 탁 쳐버리네요. 쳐버려. 아, 왜 머리를 만져요? 어. 원래 저거는 예, 칭찬할 때 만지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는 건데 한동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저것도 실수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그 판넬을 갖다 빼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쓸린 겁니다. 살짝. 어? 그러면 뭐 살짝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한번 만져보고 이러고 하는 게 맞는데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계속. 근데 손이 갔다가는 또 자기가 너무 가발이라는 게 티날까봐 다시 내려오고. 그런데 신경 쓰게 또 자기 모르게 하고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행위 두 개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남들보다 키 커 보이기. 몰라. 깡총깡총.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발 챙기기. 네. 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는 사람들의 사랑, 인정 이런 걸 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키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냐. 예.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니냐. 그리고 대머리가 탄로나면 누가 날 좋아하겠냐. 뭐 이런 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그런 거 보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심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이재명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안 해요. 원래 자존감이 센 사람들. 맞습니다. 거의 비교를 안 하죠.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할수록 자기는 이재명보다 못하다는 거를 그렇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를 자백하는 거죠. 지금 어록들을 좀 볼게요. 지금 요거 이게 이번 총선의 최고의 어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자와 싸우고 있는 건데 제가 왜 큰절을 합니까? 큰절하고 읍소하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선거 판세가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대군이 몰려 들어올 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장군 어서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서서 죽겠다. 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한종훈이 자백한 얘기죠. 자백한. 예.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비참하게 한번 구걸을 해보느냐 아니면 서서 죽느냐 선택해서 난 그냥 서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선거 판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서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방관자 되면 초박빙이 다 넘어갑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서 죽겠다면서요. 저렇게 해도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얘기 잘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서서 죽는 게 맞아요. 앉아서 죽나 서서 죽나 죽는 게 맞으니까 죽으면 되는데 선거가 지금 거의 어렵다라고 보지만 이제 초박빙 뭐 박빙으로 싸우고 있는 지역 몇 군데는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한동훈의 메시지가 계속 지금 뭐냐면 약간 위협이에요 공갈. 그렇죠.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이 선거에 안 나가면 진다라는 둥
뭐 범죄자한테 나라를 넘겨줄 거냐는 등 아니면 초박빙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는데 큰일 난다는 등 개헌이 되면 에, 자유가 없어진다는 등 이게 계속 공갈 협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신 집단에서 보통 뭐 예수 불신 뭐 그렇죠 뭐 불신지요 불신지요 예수 천국 천국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사이비들이 꼭 그 가슴에 팻말 들고 예. 딸랑딸랑 치면서 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 협박하는 방식을 쓰는 건데 예. 이게 먹히냐 이건 잘 안 먹히죠. 정상인들한테 안 먹히죠. 아, 정상인들은 그런 교회는 피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미친놈들 아니에요. 예,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 가고 싶지. 예. 날 협박하는 교회 가고 싶습니까? 예. 근데 한동훈의 지금 방식 선거운동 방식의 기본 내용은 다 공갈 협박이에요. 예. 그게 이게 지지층 내에서의 불안감도 높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급하니까 계속 저렇게 불안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심리 상태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죠. 아, 공포감에 사로잡혀.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9일 남았어. 뭐 7일 남았어. 자기 목숨이 하루씩 하루씩 짧아지는 듯한 느낌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가짜 모범생이 네. 공부를 해도 해도 자기 한계가 드러날 때 네. 보통은 아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 시험은 포기하고 좀 잘 준비하자. 이렇게 새롭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애들 네. 막판이 되면은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네. 네. 자기 친구한테 짜증내고 맞습니다. 네. 남 탓 다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죽고 싶고 막 에이, 길길이 뛰고 막 자기 실력이 폭로되는 것이 죽을 것보다 더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 불안해진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날뛰는 구석에 몰린 쥐가 막 날뛰잖아요. 예. 미친 듯이 예. 그런 것처럼 날뛰고 있다. 예. 이래저래. 그래서 중구난방의 말을 내뱉으면서 지금 막 흥분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예. 방금 맞습니다. 앞에 한 말과 그 다음 말이 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예.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자기 키와 가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 자들을 사실은 이전에 잘 못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전에는 읍소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그 반성은 안 하더라도 네. 반성하는 쇼라도 한다. 쇼라도 하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가 뭐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쇼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 하거든요. 그렇게. 네. 근데 네. 한동훈은 그걸 할 정도의 심리적 안정감도 없는 거죠. 그 쇼를 할 만큼에. 그럼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네. 처벌 공포가 네.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략을 마비시킬 정도로 공포가 심하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인생 자체를 보면 공포가 네. 심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거냐?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공포. 그래서 선거 유세에서 한동훈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믿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뭐 네. 웬만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기회를 한 번도 네. 주지 않습니까? 네. 믿어주세요. 계속 믿어달라는 얘기를 근데 하는데. 옆에 주진우가 네. 있었거든요. 네. 해운대 출마자는 주진우예요. 근데 자기가 절 믿어주십시오. 절 믿어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대충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믿음을 받는 아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한테. 부모가 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어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언어 습관으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믿어달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진짜 한동훈은 확실히 알겠어요. 얘는 분명히 성적표도 한번 조작해 봤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한번 해본 놈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네. 성적표 조작해본 놈이 태블릿 PC 조작하는 거예요. 네. 머리도 조작, 머리도 조작했는데 뭐, 머리도 조작한 거예요. 네, 뭘 네. 못합니까? 키도 조작하고. 그럼요. 다 조작하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게 탄로나면 장인 끝장이라고 보는 거야. 아, 그런 심리. 진짜 저는 거의 완벽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윤석열을 겁나 따는가. 그렇죠.
윤석열이 다 시켰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건 차라리 윤석열을 버리고 제대로 우리가 보수끼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앞장서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중동이 하길 그렇게 바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못합니다.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렇게라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건 윤석열이 다 잘못한 거니까. 아, 뭐 한동훈도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시켜서 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 책임은 진짜 저한테 묻고,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라도 한 없어. 거죠. 없어. 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을 끊어내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덜 잘못한 사람에 대해 살아남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그 읍소를 해서 네. 자기 목숨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은데 둘 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랬는데 아 얘는 지금 읍소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괴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가발 벗는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뭐 어때서 가봐야 한번 벗으면 되는 거지. 집에서는 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가발 좀 벗고 예를 들어 뭐 반바지 입고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때 돌 던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을 거고 정체가 탄로나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고 처벌받을 것이다. 아.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사과도 못 하고 읍소도 못 하고 윤석열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조금 더 깡다구가 좀 있다 그럴까? 네. 예, 근데 한동훈은 그것도 없는. 그럼 철저하게 얘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대행을 네. 해왔던 삶을 살았죠. 인생을 살았네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못 덤비는 거예요. 덤빌라 그러다가도 윤석열이 한번 째리면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고 네.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못했고 조중동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다음에 읍소도 못하고 남은 거는 미쳐 날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천방지축으로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다 자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백하고 있는 거죠. 이백성 얘기를 진인들이 먼저 꺼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심리 그 선거와 관련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코끼리는 말도 하지 마, 생각도 네.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꺼내면 안 되죠.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불안해서 입에 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또 입이 가벼워가지고 어떻게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건 지네들이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200석 이상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00석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없어 보이죠. 예. 네. 예전에 저 누구야. 조원진 같은 경우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텐데 우리가 10명 이상이 들어가서 뭘 바꿔놓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박근혜가 이미 자기를 버렸는데 박근혜 단장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막판에는 쉽게 얘기하면 기세 싸움인데 네. 사기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양 진영에 사기 떨어지는 얘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 지금 자기네 쪽. 그럼 이제 노인들이 아,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번 선거는 안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나오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러 나오라고. 그 김진하고 지금 한동훈하고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김진이 백군토론에서 했던 네. 그 망언이 네. 완전히 한동훈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나오지만 아니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도 패착이죠. 패착 중에 패착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니들이 이재명 얘기를 하면 할수록 패착이라니까. 이재명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 지지자들 같은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막 분노로 다 결집을 하고 분노로 박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야씨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새끼들은 지네들이 뭘 잘할지를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오히려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이 욕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욕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건설적인 얘기나 그래야 되는데 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누구를 욕한다.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런 사람을. 그런데 한동훈은 선거 전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재명 욕만 하고 있어요. 대표만. 네. 그러니까 제가 저주 인형이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저주 인형. 딱 맞다. 누르면 이재명은 악마예요. 뭐 이런 나오는 거잖아요. 한두 분은 저주 인형이군요. 네. 진짜 누르면 나오는. 네, 누르면 나오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미지가 딱 생기죠. 네. 아우, 쟤는 그냥, 맨날 남 저주나는 네. 이 저주 인형 같아.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김건희한테는 사랑받을 수 있겠네. 그럴 수는 있죠. 김건희한테는. 그거 해줘. 뭐요? 아이,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 예. 이재명은 나쁜 놈! 이재명은 나쁜 놈! 누르면 막. 저주인형. 예. 저주인형 한동훈. 예. 자, 그러면 이 저주인형이 결국은 판세가 완전히 어긋났다는 것을 느끼고 자백하고 있다. 있는데. 네네. 이 홍준표 같이 선거를 많이 예, 경험해 본 사람은 사직 생각으로 읍소해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가 제대로 얘기한 거죠. 저래도 안 되는데요, 이번 예.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늦었어요, 저것도. 선거 전 초반부터 하든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셀카 찍느라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자기 도치에 또 빠져서 또 민주당 공천 문제로 시끄러워서 한동안 싹 빠지는 듯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언론 공작이 사실 컸는데 얘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초반에 중요한 시점을 다 놓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셀카다 찍어대고 선거 전 지휘는 안 하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라 이게 셀카 찍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네. 근데 바뀌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사실 멘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홍준표가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국힘당 사람들도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아. 조중동하고 저놈 네. 때문에 총선 졌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일단 기본이고 뭐 한동훈 정도는 그래도 조금 총선에 도움되는 짓을 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총선을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한다 저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인간이라서 네, 좀 네. 보세요. 홍준표가 말했던 것을 두 줄로 지금 경향신문이 정리를 했는데 저거 진짜 이제 정치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네. 2년쯤 돼가지고 선거가 있다. 당연히 심판론이 제기되죠. 이게 1년이나 6개월 만에 있는 거였다면 심판론은 이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일단은 일을 할 수 있게 두자. 네, 맞습니다. 1년은 지나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2년이 됐어요. 근데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네. 당연히 심판론이 제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거에 맞서서 새로운 그 프레임을 짜려면 네. 아주 강력하고 아주 그러니까 그 심판론을 갖다가 누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레임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운동권을 심판하자. 이게 뭡니까? 범죄자 심판하자. 범죄자 심판. 너도 범죄자잖아, 자식아. 네. 야, 니네 엄마가 이때 딱지 사가지고 어? 너 군대 가 있을 때 아파트 생겼잖아. 이게 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문제점은 말을 꺼낼 때마다 자기가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범죄자 심판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부터 떠올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심판론을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2년 동안 뭐 잘못됐던 거를 반성하고 국정의 물꼬를 완전히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다가 짜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먹혀요. 이 지금의 민심으로는 윤석열 차야 돼요. 아니, 대파가 875원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살 길이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조중동이 잘 얘기한 거예요. 네. 윤석열과 차별화하고 그렇죠. 제2의 유기구하고 네. 윤석열하고 붙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친 놈 저놈이고 맞아요. 나는 구할 수 있다라고 갔어야 그나마 상대의 심판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내가 심판론을 먼저 제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갔어야죠.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사실 김건희 제가 반드시 네.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네. 박근혜가 그걸로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예전 총선 때 그걸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승리를 이끈 거거든요. 야당 역할 하면서. 천막 당사치고. 네, 맞아요. 이명박 심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판론이 상당히 애매해지는 결과가 네.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은 셀카 찍다가 시간 다 보낸 거죠. 그걸 뭐 하려고 깔쭉대긴 했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깔쭉대긴 했지만 또 윤석열이 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폴더 인사. 허리 확 꺾어지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네. 1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 잘 나간다는데 어쩌면 좋아요. 1당은 커녕 지금 백석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제 스픽스에서 스픽스의 어제 11시 방송을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투표율 예상치와 그다음에 의석수 예상치를 깠습니다. 네. 한번 스픽스의 전략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또 그 내용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좌충우돌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 노용이 그리고 변희재가 모두 출격하는 좌충우돌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좀 불쌍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보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면 다 불쌍한데 윤석열도 맞고 자랐고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맞고 자란 거예요. 네, 맞고 자랐든 아니면 사랑을 못 받았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범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그런 불우한 삶, 불행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쁜 선택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예를 들어 사랑을 못 받았다나도 뭐 부모님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다고 다 악당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아픔을 딛고 극복하면서 좋은 선택을 해서 예.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예. 따라서 불쌍하다라는 말은 어릴 때의 한정에서 뭐 해줄 수 있는 얘기고 예. 지금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 예. 범죄자 응징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징을 하는 심판이 이번 선거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밥갈이 부탁드립니다.